여기는 사이공 게이트웨이 구네인 아파트의 2층입니다. 여기 이제 수영장이랑 애기들 놀이터가 있는 곳이고요. 뭐 미니스토어하고 빈마트가 들어가 있네요. 약국도 들어가 있고 미장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들은 900만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5만 원이라고 합니다. 로컬 지역의 수영장, 애기들이 이제 놀고 있죠.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큰 수영장인데, 전부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지하철이 가는 길이 보이고요. 전경은 이렇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센트. 자, 여기는 사이공 게이트웨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공실이고요. 중국 사람 사자가 이사 갔어요.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이고, 65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750만 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750만 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판례가 지금 있고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에어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컨을 달 수 있는 대관만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방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에어컨을 달 수 있는 대관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750만 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9분의 사이공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450만 동, 500만 동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750만 동이라고 계속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냥 요즘 부동산이 어떤지 시간도 남고 그래서 부분 내각 지역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 뷰는 이렇습니다. 저는 6층이라 이렇습니다. 저 밑에 수영장이 있고요. 여기는 수영장에 애기들만 놀고 있는 수영장. 뷰가 뭐 이렇게 막 높지 않아서 그렇게 뷰가 아름답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실이 반듯해서 거기 그냥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준비들을 해야 되니까 사용하다가 뜯었어요. 이사가 청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여기 푸른 사람머리 같습니다. 주방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제일 위에 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룸이에요. 원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컨 양쪽에 에어컨 두 대 있고요. 이런 데고요. 여기 주변 주인공 브랜드 파크 계속 건축이 되는데
수영장에서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이제 여기 세탁기 이런 곳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 물어봐야 됩니다. 나무 있고. 나무 있고. 32 là 30 mét. Chúng ta. Có không? 38 mét không? 38 là 38 là 30 mét. Không biết này có bao nhiêu? À, 36 một cái. 36 một cái. Sao anh không nói cho đấy là gì không ạ? Coi như cũng. 30 mét, 30 mét. 30 mét, 30 mét. 4,500. 4,500. 4,500. 4,500. 4,500. 이 한 달에 450만 원이고요. 원룸인데 30제곱미터라고요. 여기는 비롯물 그랜드파크입니다. 깊이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에어컨 두 대 딱 있습니다. 뷰는 좋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데 한 달 450만 원, 한국 돈으로 450만 원이면 23만 원, 그리고 3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다른 데를 봐도 인터폰이 있어서 인터폰이 손님들이 오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방 두 개짜리입니다. 아까는 스튜디오실이었고요. 방 두 개짜리인데 화장실이 있고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네요. 창문도 있고, 여기 이제 에어컨도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세탁실.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시설이 되어 있고요. 주방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이요. 거실에 에어컨도 있고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고 방이 있는데 방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네요. 여기도 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밖에 7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새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67제곱미터라고 하고요. 650만 동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스튜디오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실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서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비롱 그랜드파크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참 화장실이 많이 있었네요. 화장실이 있는데 샤워실도 있고요. 아직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7층이라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고 전망은 뭐 이렇습니다. 또 다른 곳은 또 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가스를 쓰지 못하고요. 전기 써야 된다고, 이거다 써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위에가 시설이 하나 안 됐습니다. 시설을 하면 여기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들의 모습입니다.